우리 방송에서 뭘 원할라 그러지 마. 마세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니까. 뭘 특별한 주제가 있질 않아. 근데 그렇죠. 그거 딱 스친 거야, 지금. 어, 근데 예. 반말을 한다 그러니까, 와. 초등학교 애가, 내 진짜 기억이 아직도 나. 초등학교 1학년. 예. 이제 유치부에가 형제가 딱 왔는데, 와. 얘는 답이 없어. 어. 거의 구제불능이야. 네. 그런 애들이 있죠. 난 딱, 갑자기. 야, 관장! 그러는 거서. 몇 살입니까? 몇 살? 아니, 진짜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연년생 아이고. 둘이 형제인데. 야, 관장! 그래서 내가. 이 X가 진짜. 애한테. 애한테. 어. 아니.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돼. 편집해야 돼. 안 돼. 무슨 하려고 편집하면 진짜 편집자는 오늘 나랑 야 관장 그래서 애들은 건들면 안돼 지금 왜? 유튜브. 왜? 내 처음 왜? 그러니까 핫도그 좀 사줘 그러면서 뭐 이런 씨 야 왜?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어, 왜 없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개그맨이 이진호거든 코빅의 이진호 예. 앵그리버드 있잖아 예, 앵그리버드 네가 왜? 네가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아니 근데 얘네가 앵그리보드야 그리고 아나무인이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처음에 기가 차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지 이거 근데 핫도그는 사주셨나요? 자 들어봐 내가 이거를 또 궁금한데 그때 누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얘네가 딱 그러는 거야 야 관장 그래서 왜?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 이제 왜? 이게 그러니까 나 좀 태워다 줘 그러는 거서 관장님 야 봉구 사과 임마 그랬더니 대화를 하네요 어 봉구 사과 니가 좀 뭐 나랑 애들 싸우고 놀았다며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 기억이 그래서 그렇죠. 그때가 내가 벤츠인가 BMW였어 없어도 그러니까 좋은 것만 했었지 그때 당시 관장님 태워다 줘 그 내가 내 차는 또 언제 봤냐 그러니까 아 그게 뭐 좋은 차야? 뭐 이렇게 아껴 좀 태워다 줘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약간 장난 같지 않아 진짜야 이거 앵그리버드 이진우랑 똑같아 내가 걔가 지금은 한 20살 들어보라고 야 내가 나 얘를 내가 얘를 내가 인간을 만들면 어... 난 성공하는 거다 이제 그렇죠. 난 모든 애들을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생각을 했지 그래서 어 태워다 줄게 태워다 줬어 가는데 나 아직도 기억해 집 앞에 딱 가면은 롯데리아인가 딱 있으면은 야 관장 와서 왜 이러면은 햄버거 좀 사줘 그래서 네 돈으로 사 먹어 이 새끼야 아 좀 사줘 그럼 동생이 좀 사줘라 뭐 그래 하여튼 내가 뭐 씨 뭐야 이거 그래서 초딩 유치원이 아 들어와 차세요 들어와 어 삥 뜯기시네 아 처먹어 아 사주셨어요? 사줬어 그 다음날 관장 집에 태워다 줘 제가 아 차 타고 가라고 임마 그 차량 운해 아 좀 태워다 줘 그래서 또 태워줬어 또 한 번 햄버거 좀 사줘 또 사줘 내 회비가 10만 원인가 12만 원밖에 안 하잖아 그때 당시 내가 야 니네 회비 얼마인 줄 알아? 몰라. 근데 얘 그래서 우리 돈 내잖아. 그러는 거 얘네가 나한테. 우와. 얘네 그걸 알아 이미. 어 똑똑하네요. 돈 내잖아. 그럼 대우 받아본 자식인데. 어,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애들이야. 돈 아니 누나도 우리 두 명이니까 돈 받잖아. 두 명이니까 매 얼마잖아. 그래서 내가 니네 사주는 게 훨씬 많아 이 새끼야 내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1년 동안 진짜 맨날 싸우다가 이렇게 엄청 나도 이제 기가 막히고 니네가 언젠가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속으로 이렇게 했지 네. 그랬더니 이제 하루는 가방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이 가방에 잔뜩 싸서 나한테 책상에 툭 터지더니 먹어 그러는 거야 나 보고 그래서 뭐야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열었지 대화가 이제 걔네들하고 초딩하고 대화가 그랬더니 반찬이 뭔가 정갈하게 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되게 부잣집 고급 아, 뭐, 이렇게 계란말이가 네. 가도 뭐, 이렇게 여러 개 말아서 안에 네. 김 들어있고 그런 거 있지. 김 탁 네. 해가지고 썰은 거. 어.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음식이 쫙 있는 거에서. 이거 뭐야? 먹으라고? 엄마 싸준 거야. 내가. 엄마 싸준 거야. 그래서, 엄마? 엄마가 싸줘? 이게 비싸잖아. 뭔가 음식이 비싼 음식이야. 너네 집 좀 사냐? 그러니까 병원 몇 개 해. 이러는 거야. 오. 니네 아버지 뭐요? 의사요? 그러니까는 의사 아니요. 그래서
의사 아닌데 병원 어떻게 해? 몰라, 어려서 얘가. 돈으로 병원 몇 개 해, 그러더라고, 얘가. 그냥 그래서 그때 그거 아는 거야. 병원장은 꼭 의사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아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불법이었든 편법이었겠지. 불법인 거죠. 아, 이게 변호사도 마찬가지. 불법인 거죠, 그냥. 자, 설명해봐. 이거 불법이지? 의료인만 의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된 게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인 거죠. 사무장 병원인 거지. 네, 사무장 엄청나게 운영을 한 거지. 엄청 부자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먹으면서 또 받아 드셨네요. 아니지 마음에 탁 이제 아 됐다. 좋은 분이구나. 아 얘는 이제 끝났구나. 아. 왜냐면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왔지. 엄마가. 엄마 와서 와 우리 애가 세상 천지에 어딜 가라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안하무인인데 관장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우리 관장님 최고라는데 우리 관장님 최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가 인사를 그냥 엄청 잘하고 집에 와서 엄청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끝냈다 얘를 이겼다. 얘는 그냥 거의 6년 다녔어. 거의 풀로 쭉 다.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근데 이 다음은 상당히 얘기해주기가 조금 슬픈 내용이라서 한참 오래 다니고 그냥 끝난 거로 기억이 돼. 왜?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떤 게 전국 뉴스에 이게 나와가지고 좀 슬픈 사연이 있어. 근데 그거는 얘기해주고 싶은 사연 나랑 네. 관계된 건 아니고 그 가족에 대한 네. 건이 네. 터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본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는 얘기해줄 수가 없고 갑자기 슬퍼지네. 그렇지. 이제 하여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집안이 한순간에 아 무너지고 그냥 한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뉴스를 봤어. 네. 뉴스를 봤다고. 그러면 이제 뭐야 걔네 아버지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걔네 집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지 나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알잖아. 그럼 이대로 끝났잖아. 그리고 내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그 무슨 영화 보던 상황이 나왔지. 오늘 최영기 변호사 얘기 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야 안 되는데.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들 눈을 잘 안 마주치거든. 내가 이렇게 째려본다 그럴까봐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주면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주잖아. 이렇게 카드를 주는데 뭐 얼마입니다 이랬는데 띠리리리리 20년 전 목소리 딱 들리는 거야. 딱 이름 정확히 기억을 하지. 누구누구지? 어? 관장님! 이렇게 된 거야. 그땐 존댓말이네요. 어쨌든. 성인이었지. 알바를 하더라고. 동생은, 그니까는 지금 어떻게, 엄마는, 그니까는 쭈쭈쭉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고. 그, 걔네가, 그 꼬맹이들이. 그니까 난 얘가 이제 너네 얘기가 너가 본 모습. 뭐, 내가 애들하고 막 반말하고 놀았다며 그쵸. 욕하고. 그쵸. 너가 본 나의 그 상황. 이 다 맞다고. 그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최영기 변호사 이제 설명을 이제 프로필을 딱 해주면 아니 이제 우리 최영기 변호사 오늘 주제잖아. 근데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나랑 된 거야. 근데 귀가 우리 또 대단한 사람이야. 장애가 있어. 어느 쪽이냐? 안 들려. 귀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면. 뭐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친구 그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격을 하다가 이제 귀 한쪽이 이제 안 들리게 됐죠. 총을 네가 잘못 쏜 거야. 그 교관이었어요, 교관. 그러니까 이거 귀마개를 못 한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속 쏴가지고 귀가 멀은 거예요. 통제를 하는데 총소리가 팍 났는데 갑자기 귀가 아파서 딱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있었어. 아니 근데 계속 사실 총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순간에 뭐가 어떤 순간에 뭐가 그다음에 의가사 제대하고 의병 의병 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변호사 시험 본 거지. 로스쿨이 그 다행히 또 생겼어 그때 타이밍에. 네, 너 몇 기야? 제가 2기. 제가 근데 원래 이제 로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대표님이 이게 뭐랄까 이게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격투기를 네가 아는 변호사냐 얼마나 네가 빠돌이냐.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읊었죠. 제가 이제 예전에 KPW 때부터 이제 봤거든요. 그때부터 봐서 스프리댐시도 가고 진짜 원조지 KPW. 그리고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그 부대를 이동할 때마다 다 갔었어요, 체육관을. 그러니까 주지체육관도 대전에서도 다니고 뭐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를 가고. 네, 군인들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많이.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때 선수로 한창 활동된 사람들 한두 번씩은 또 만나서 운동해 본 적이 있고. 우리 또 우리 대환 형님의 고향 체육관이 성체육관도 제가 거기서도 운동해 본 적도 있고. 길진 않지만 그랬었죠 그때. 그래서 막 그걸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너 진짜 빠돌이구나. 예, 진성이다. 전투기 진짜 많이 알아. 많이 알아. 사람들도 그쵸? 많이 알고. 여기 바로 앞에가 저거잖아. 검찰 어때요? 법원이야 검찰청이야?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어. 바로 앞에가. 예, 바로. 100m 거리에 있잖아. 바로 앞에. 나 근데 이쪽 근처만 하면 이렇게 겁이 나. 검찰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동묵시네? 아, 대단히 바로? 네? 우리 김대환 대표가 다 날려버렸잖아? 편집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사연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미친놈입니다. 왜 그래, 너?